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씨입니다. 자, 일단 지금 위치가 쌍둥이 마곡간인데요. 지금 카카리코 마을로 가서 인파를 찾을 건데, 가는 길에 지금 람다의 비보였던 것 같아요. 보물이 숨겨져 있으니까 그거를 좀 얻으러 갈까 합니다. 즉흥이 좀 많죠. 그래도 온 김에 하는 게 편하니까 진행할게요. 쌍둥이 동생 다리를 건너서 여기 안쪽 길로 가면 사당 있다고 뜨긴 하는데, 사당 저기 산 위에 있을 것 같아서 쇠고기는 주워줘야죠. 숲 안쪽으로 가고 있고요. 히코리 사팀 안쪽, 여기가 지금 목적지예요. 제일 안쪽까지 오면은 여기 바위가 하나 솟아 있는데, 코로그 열매 하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. 밀버섯도 있고. 자,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위로 올라갈게요. 이쪽이 올라가기 편하거든요. 짧다. 버섯 잔뜩 있죠? 은밀한 데 숨겨놔서 버섯이 많은 건가? 자, 뚫고 들어가면 람다의 비보. 이벽 하나 더 있습니다. 화염의 검. 지금 불쏘시개가 생길 수 있는 찬스인데, 무기 버릴 만한 게 게드창 버릴까? 해머랑 도끼는 하나쯤 있는 게 좋거든요. 그냥 양손검 버릴게요. 그다음에 보물 상자 두개더 있고, 야광석을 뒀고, 여기 보물상자, 호박도 있네요. 여기는 도대체 언제 숨겨놓은 거길래 아직도 먹을 게 있을까? 상한 게 아닐까? 뭐 이런 생각도 좀 되긴 하는데, 고운 소고기도 있고, 병사의 장목 버려도 되죠. 그러면은 보물 다 얻은 것 같고요.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말 불러서 돌아가죠. 오, 곰이 있네. 말로 잡기 힘드니까. 여기 스탈 히녹스라고 나오는데, 히녹스도 숨어있는 무서운 곳이고, 뭐 어차피 돌아갈 거라. 평소 같으면 좀 포인트도 좀 찍어 놓을 텐데,
그냥 가죠. 나중에 라인을 위치나 좀 찍어놔야 되겠어요. 자, 이 위쪽으로 올라갈 거라서 상둥이형 다리로 위로 기위로 올라갈게요. 어디가? 말을 안 듣는 우리 말씨. 마우간 지나서 올라갈게요. 목소리가 좀 잠기긴 했는데. 보물 상자가 있는 것 같으니까 좀 한번 뭐 볼까요? 철이니까 화살 안 써도 될 것 같긴 한데. 화살 수거 안 되나? 아이고, 이런 또 몬스터들이 나왔네요. 링크는 계속 아파하면서 발로 차는 기믹을 보여주고 있고, 요쪽 평야라고 해야 되나? 이쪽에 사람이 가만히 서 있거나 손 흔들면 코가단? 일 확률이 99%라 대화를 안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. 대화하는 순간부터 코가단이 그냥 등장하기 때문에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아요. 보크리님. 제 뭐 지금 대화해봤자 의미가 없어서 좀 더 올라가죠. 위치고요. 어차피 뭐 악기 구해다 달라는 거라서. 운이 좋으면은 그냥 다 날려보낼 수 있는데. 아이고, 망했네요. 이렇게 되면 그냥 다 죽여야 되는데. 그냥 다음 기회에 올까나. 두개가 동시에 터졌나보네요. 하나 떨어졌고. 굴러가라. 굴러가네요. 어디까지 굴러가야 되나? 그냥 죽었네요. 마가리타였나? 뭔가 악기였던 것 같은데. 도토리 하나라니.
마라카스네요. 무기랑 뭐 주머니를 늘려줄 소중한 마라카스. 지금은 많이 안 올려줘서 크게 도움은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슬롯 한두 개가 아쉽죠. 지금 안 보여요. 머리가 생각보다 좋네요. 멍청하게 생겼는데. 링크가 허락도 없이 그냥 주네요. 구해온 건 나라고. 아, 구해다 줬는데 하나쯤은 그냥 올려줘도 되지 않았었나. 열매를 뺏어가네요. 봐도 될 것 같긴 한데 다음 기회에 보는 걸로 하고 원능 주머니만 늘리겠습니다. 여기서 주머니 3개였나? 아, 2개까지네요. 더 이상 안 늘려주니까 카카리코 마을로 얻는 가자. 여기 가는 길에 코로그 열매 하나 더 있을 텐데 여기고요. 뭐야? 아, 몬스터들이 또 나타났나 보네요. 화살이나 주실까? 쉽긴 한데 그냥 가죠. 마을 안에서는 말이 뛰지를 못해서 그냥 입구에다 세워놓는 게 낫습니다. 어차피 불러도 못 오기 때문에. 타로 니히의 사당 마을 입구 바로 옆에 있죠. 여기는 요정의 숲 가는 길인데 여기 루미가 있습니다. 화살로 쏴서 잡으면 루피를 좀 죽었는데 그 총은 가지고 화살 값이 더 비싸요. 여기 온 이유는 요정 잡으러 왔겠죠. 그나저나 요정이 안 보이네. 왜 안 보이지? 지금 갖고 있는 게 최대치가 아닌데 요정이 어떻게 한 마리도 안 나오죠? 요정 한 5마리였나? 같이 가지고 있을 텐데
어쩔 수 없죠. 활력 당근도 있었던 것 같은데. 대충 다 먹은 것 같으니까.